로봇 수술이 식도암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. 세브란스 병원 연구진은 지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로봇 수술 장비를 이용해 수술을 받은 식도 편평 상피암 환자 111명의 5년 후 생존율을 분석했습니다. 그 결과 1기 환자는 89%, 2기 75%로 미국 암연합회와 국제항암연맹이 밝힌 항암요법 등 기존 치료를 받은 환자의 생존율보다 30% 이상 높았습니다. 연구진은 로봇 수술을 이용하면 전이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식도 주변의 림프절까지 세밀하게 제거할 수 있어 생존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.